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좀더 부지런하게 영상들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어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눈맞춤이 좋다, 나빠지는 이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로 저는 어쨌든 영상을 제작할 때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답이 필요한 경우 그 영상을 위주로 좀 먼저 제작을 해요. 이것도 얼마 전에 최근에 들어서 유사한 사건들이 자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부모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한약을 사용하고 뇌 면역 치료를 하면서 아이들이 눈맞춤이라는 게 급격하게 좋아지거든요. 좋아진 이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맞춤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ADHD나 집중력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자폐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집중력 치료하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산만한 게 괜찮아지는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산만한 게훅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집중력이나 눈맞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가 훅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에서 나타나요. 제가 치료해 보면 한 70%, 80%는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정도 차이만 있어요. 약간 그래도. 하루 이틀 그러다 돌아온다면 되게 다행인데, 떨어지고 계속 가면 치료가 실패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어쨌든 좋아지다가 치료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좋아지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대부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인데, 제목은 눈맞춤이 좋다 나빠지는 이유, 집중력이 좋다 나빠지는 이유. 부제는 갑자기 나빠지는 눈맞춤과 집중력, 원인은 바로 이것.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뇌 면역 치료가 결국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치료를 진행하다 초기에 좋아지다 나빠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건데 한번 제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이메일이 있는 내용이에요. 아이 이름은 없앴어요. 그래서 내용에 전달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저하고 길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 이메일을 많이 주세요. 이메일로 자신의 아이가 변하는 것들 갖다가 보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아빠는 참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보내주시는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참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이 편지도 이메일도 아빠가 치료에 매번 같이 방문하지 못한 아빠가 관찰한 결과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눈맞춤이 다시 나빠진다는 아빠의 편지. 이거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약 복용 치료 28일째. 4주 된 거죠. 눈맞춤이 상호작용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용한 지 4, 5일부터 미세하게 눈맞춤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보통의 아이들은 빠르면 3, 4일, 늦어도 4, 5일 이 정도 사이에 애가 뭔가 눈맞춤이 길어지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빠도 여전히 동일한 그 관찰의 결과를 얘기했죠. 4, 5일째부터 이상 미세하게 눈맞춤에 대한 관심, 눈맞춤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호명 반응이 개선되고요. 무엇보다 시각 추구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요 4주 사이에 변화를 갖다 말씀드린 거죠. 23개월 아이로 자폐를 알고 난 후부터 감각 문제와 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했지만 줄어드는 듯하다 다시 늘기를 반복하여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지금은 사라진다고 하기보다는 인지가 늘면서 본인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참 훌륭한 관찰의 결과죠. 아이가 4주 사이에 눈맞춤이 쭉 올라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관찰의 결과를 본 거예요. 이거 정말 치료하면 대부분 이런 경과를 다 보입니다.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자폐를 벗어나는 듯한 패턴을 갖다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하고 하지만 여전히 큰 숙제는 컨디션이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약 복용 20일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20일까지는 계속 좋았다는 얘기예요. 최근 7, 8일 사이에는 다시 정체기가 온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최근 20일까지는 하루하루 계속 좋아졌다는 거지.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좋아졌다. 어떤 날은 굉장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갖다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이 불안에서 이게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갖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이제 상담한 내용을 갖다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갖다 좀더 체계적으로 하는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눈맞춤에 포커스가 돼 있지만 같아요. 눈맞춤뿐만 아니라 집중력 있던 애가 산만해지면서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갑자기 멍해진 게막 증가하는 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똘망똘망하던 애가 갑자기 멍해진다든지, 집중력도 서서히 좋아지던 애가 갑자기 산만해져 버린다든지, 응? 대화가 잘 되던 애가 뭔지 대화가 갑자기 오늘은 대화가 확 끊긴다든지, 이렇게 호전되던 게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패턴들이 보일 때, 이때 아이의 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야. 다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결론은 가장 유일한 변화는 뭐냐?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대로 있어요. 한양이 들어가면서 애가 쑥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떨어져. 예? 근데 떨어지면 다시 어떤 날 컨디션 다시 올라가. 들락달락하는 현상은 뭐냐? 이거는 결국 어떤 이물질들 자체가 한약의 효과를 갖다 상쇄시키는 반대물질이 유입되는 게 원인인 거예요. 예? 어떠한 반대물질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효과가 있던 내던 약이 갑자기 효과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저하고 치료하던 분들이 이 정도 상태가 됐을 때에 치료를 포기하고 저한테 의논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아 초반에 효과 있는 것 같더니 나중에 효과 없어 이러고 치료를 그만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서 솔루션을 같이 구했어야 되거든. 이거는 원인은 뭐냐면 그 아이가 한약을 먹고 있는 중에 예? 좋아지고 있는 중에 한약의 효과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물질을 찾아서 제거하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눈맞춤 집중이 좋아지게 하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요번 강의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례 5개 준비했는데요. 보세요. 사례 하나는 미숙인 얘기인데, 요거 다 가명입니다. 실제 지금 저하고 치료하고 있는 아이예요. 얘도 좀 아까 봤던 아이인데, 피부 발진이 반복되며 눈맞춤과 발화가 사라진 미숙이. 얘가 애기인데, 어린아이인데, 피부에 아토피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식이요법도 처음에 안 하고 그냥 한약만 쓰면서 눈맞춤도 좋아지고, 아이가 거의, 얘가 그 아산병원에서 초기 진단을 받았고, 3개월 만에 가서 다시 저하고 치료한 다음에, 3개월 만에 가서 다시 확인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아산병원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냐고. 정말 자폐라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그 피부 발진이 확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니 눈맞춤하고 발화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다시 멍청해진 듯이 다시 멍해진 듯이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엄마도 놀래고 저도 놀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글루텐이나 카제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알러지가 발생할 때 아이의 브레인에도 알러지 반응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멍한 현상을 만드는 거지. 그걸 찾았어야 돼요. 어떤 음식을 찾았어야 해서 택했던 방법은 이 아이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음식들을 갖다 식이요법을 진행시켰어요. 그러자 다시 재차 호전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한 2, 3주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좋게 유지되고 있죠. 만약에 이 아이한테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음식을 갖다 차단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의 치료는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조금 좋아지다 마는 상태로. 자, 엄마가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걸 찾아서 저희들이 솔루션을 찾아낸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이거예요. 집중력과 차분함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산만해진 아스퍼거 종초리 얘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흔해요. 애가 이 아스퍼거 애들 같은 경우는 산만한 경향이 가끔씩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ADHD 경향하고 아스퍼거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하다 보면 애가 사회성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집중력이 좋아지는 게 같이 진행돼요. 그런데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사회성이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산만해진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약이 듣던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같이 상의해 보니까 아니나 달라 두드러기 약을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계속 강의에서 강조해서 아시는데 피부과 약이니까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감기약이나 비염약으로만 이해하셨더라고요. 피부과에서 두드러기 약을 먹고 나서 이것도 항히스타민제군요. 근데 먹은 다음에 애가 갑자기 산만해지는 거죠. 예? 이거 발생하고 3주 지나니까 재차 안정됐어요. 항히스타민제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피부 치료도
두드러기 치료도 제가 한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 정확히 원인을 찾고자, 아 이게 한약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입장 아래서 어떤 게 문제였을지 스스로 찾고 나한테 의논을 했으니까 답을 찾지, 이게 뭐야 효과 없네 이래버리면 이건 다음 문제로 또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사례 볼까요? 중증자폐를 벗어나다 설사와 눈맞춤, 바라도 소실된 학수애기. 이 이름을 갖다가 이 제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아빠인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아이가 무발화 자폐로 굉장히 중증자폐죠. 눈맞춤도 하나 못하고 거의 석고상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던 애인데 얘가 한 3개월, 4개월 치료하면서 눈맞춤도 하고 초보적 발화도 이루어지고 아주 감정교환도 이루어지면서 이 정도면 자폐가 벗어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설사가 늘더니 일주일 사이에 정말 일주일 설사하고 나더니 아이가 눈맞춤도 소실이 되고 발화도 소실이 됐어요. 이걸 제때 못 찾았을 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가 내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방 떨어지는 걸 조기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중에도 아빠가 이제 걱정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상태를 봤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설사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사 자체가 한약을 복용하면서 났다, 뭐 그 들어왔던 체내에 유입됐던 유효 성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치료를 갖다 위해서 제가 영양제 중에 마그네슘을 갖다 처방했었는데 마그네슘이 이 아이한테 오버페이스, 오버도즈가 되면서 과복용으로 해서 설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때 중지했어야 되는데 중지 안 해갖고 계속 진행하니까 영양물이 빠져나가면서 아이가 다시 퇴행한 거예요. 이 경우는 영양제를 갖다 조종한 후에 재차 호전이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도 아주 발달을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들 다 볼게요. 사례들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다섯 개는 다 볼게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 후에 식이요법을 해도 눈맞춤이 안 되는 애가 있었어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서 나오는 음식을 갖다가 제한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사라졌던 눈맞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자, 애가 처음에 막 감염 먹고 좋아졌어요. 글루텐 카젠 다이어트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떨어져요. 떨어져서 제가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갖다 해서 이 음식까지 추가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회복을 안 돼요. 자, 지연성, 그럼 뭘까요? 그래갖고 음식을 갖다 따져 들어가 보니까 얘가 눈맞춤이 사라진 일주일 사이에 새롭게 먹기 시작한 게 뭔지를 갖다 확인해 보니까 엄마가 뇌에 좋다고 오메가3 성분,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이 뇌에 좋다라는 얘기 듣고 아마씨 오일을 갖다 복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눈맞춤이 소실됐습니다. 자, 이게 아마씨 오일이 좋기도 좋다 하지만 보니까 해외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 오일류는 고열에 노출되어 있든지 햇빛에 노출되어 있든지 이런 게 시간이 장시간 되면 산패가 되기 쉽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뇌에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마씨 오일을 갖다 중지시키고요. 이후에 산패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제한하고 나서 다시 눈맞춤이 회복이 됐어요. 예? 이 경우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보다도 안 나오거든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백질에 대한 반응 위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오일 성분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찾은 거예요. 제 경험과 더불어서 아이의 식생활에서 음식물 리스트를 갖다 엄마가 정확하게 잘 정리해 오니까 그 중에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음식물 리스트를 잘 정리해냈지 못했다면 제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경험이 없었을 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치료도 실패했을 거예요. 제가의 경험과 엄마가 성실한 노팅, 기록에 의해서 이걸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음식을 뭐 먹는지 기록을 해야겠죠. 사례 다섯 번째도 특이한 사례에서 제가 보고를 해요. 쌀 알러지가 확인된 애가 있어요. 예? 아,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면 대부분 그 쌀에는 반응이 없이 나오는데 간혹 있어요. 쌀에도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에 너무 기가 찼지만 어떻게 해요? 알러지 검사에서 쌀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나오니까 차라리 보리, 글루텐이 약간 있다고 알려진 보리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쌀 알러지를 갖다가 쌀을 갖다가 밥을 금지시켰어요. 밥을. 그리고 보리나 고구마, 옥수수 위주로 식사를 전환시켰어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얘 보리돌이라고 부르는데 아이가 보리밥 먹는 애기라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 보세요. 자, 어쨌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약을 먹으면서 눈맞춤이 확 좋아졌다. 아이가 갑자기 눈맞춤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좋아졌다.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진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 외부에서 어떤 이상물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두뇌 발달을 방해한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봤는데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 원인이라면 어렵지 않죠. 현대의학에서 금방금방 캐치해서 문제를 풉니다. 애들마다 치료법이 다르다. 아이들마다 제한시킬 음식법이 다르다. 식이요법이 다르다. 이거는 현대의학이 기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폐치료의 솔루션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은 왜 만들어지냐. 결국 원인은 장내세균하고 브레인 알러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장내 유해세균과 유익세균의 균형 상태에서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하는 겁니다. 자, 유해세균이 증식되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만드는 유해성 물질들이 뇌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즉, 장내세균의 균형이 중요해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전쟁을 하면서 균형을, 아주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가 만들어내냐?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장 속에서 유해균과 유익균이 같이 먹는 거예요. 유해균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 유해균이 증식되면서 증세가 악화되는 거죠. 유해균에게 유익한 좋은 음식을 갖다 먹으면 이게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유해균을 컨트롤하면서 아이의 증세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럼 어떤 게 유익균한테 도움 좋은 음식이고 어떤 게 유해균한테 좋은 음식이냐, 나쁜 도움이 되는 음식이냐, 이걸 따져서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장내 세균총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아, 과거의 의학적인 얘기는 체질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유해성을 갖다 증가시키는데 어떤 음식은 유해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예요. 세균의 균형 상태가 다르고 세균도 종류가 다르니까. 이게 거의 사람의 지문같이 다르다고 그래요.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음식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유해성이 증가시킬지 이걸 따져서 미리미리 알아낼 현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해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보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브레인 알러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알러지 체질은 브레인에도 알러지 반응을 나타낸다. 피부만 알러지가 있다? 아닌 거예요. 그런 알러지 반응이 뇌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아토피가 있다? 피부에도 있는 거 아니라 뇌에도 있는 거예요. 알러지성 비염이 있다? 코막힘이 있다? 알러지성 기관지가 있다? 천식이 있다? 그런 알러지 반응이 뇌에도 가는 거예요. 애가 비염기가 있어 가끔씩 아토피가 돋아나 어머 그러면 이 아이가 알러지 유발하는 게 뇌에도 유발하겠네. 훨씬 각성과 긴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브레인 알러지가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이 브레인 알러지 상태가 되면 몽롱한 상태가 증가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가 졸고 있는 멍 때리는 현상하고 비슷해져요. 멍해져요. 그럴 때 눈 맞춤을 유지를 못해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애가 멍 때리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 못해서 산만해진 겁니다. 애가 뭔지 대화를 유지를 못하는 거죠. 집중력이 유지되면서 저하되면서 산만해져요. 어떤 음식이 브레인 알러지를 만드는지 체질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관찰을 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브레인 알러지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 어떤 음식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약치료를 갖다 하면서 아이가 3, 4일 만에 눈맞춤이 쭉 올라와서 다시 떨어지는 걸 컨트롤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까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정말 문제는 원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식이요법에서는 그냥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네 가지 식이요법의 유효성과 한계. 그러니까 이게 식이요법 네 가지가 있는데 글루텐 가제한 다이어트, 지연성 알러지 검사, 확장적 식이요법 제한, 그 다음 당질 제한 다이어트, 케톤 식이요법. 물론 식이요법 건강을 갖다가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는 식이요법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네 개를 뽑은 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굉장히 유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가지 식이요법을 제가 뽑은 거예요. 이 네 가지 식이요법을 하나하나 따로 얘기하면 유효성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치료율이 어떤 게 더 현격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 가장 확률이 높은 것부터 또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만 하는 거고요. 케톤 식이요법만 하는 거하고 효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케톤식 요법한다는 것은 안에는 글루텐이나 카제인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하고 반대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비슷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한그 기초에서 케톤식 요법까지 얹힌다. 그런 효과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네 가지 식이요법이 다 치료율이 비슷하다는 건 그만큼 특이성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식이요법이 효과가 있고 어떤 식이요법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씩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높여내면서 확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식이요법을 진행하면서도 또 개인 차이를 찾아야 돼요. 가장 정확한 해법은 날카로운 관찰과 음식물 일지쓰기예요. 엄마들 정말 치료 잘하려면 이걸 하셔야 돼요. 개인차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눈 맞춤에 문제가 생기면 4시간 전에 식사해서 1차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1차 범위에서 잘못 찾겠으면 눈 맞춤이 표시된 게 길어진다면 24시간 전부터 먹은 음식들로 해서 2차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멍하고 있다 엄마도 애가 눈 맞춤이 사라지나 어쩌나 모르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음식물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기간을 확정할 수 없거든. 근데 애를 매일 관찰하면서 오늘 애가 멍때리죠? 때리죠? 이상해? 오늘 오후부터 그러지. 그럼 아침을 찾을 수가 있거든.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지를 쓰면서 애를 관찰하면 범인을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보냈던 아빠 편지 있죠? 그때 내렸던 엄마 미션이 뭐냐면 엄마 며칠 날 수요일 날 먹었던 음식 24시간 동안 먹었던 거다 일지를 작성하세요. 그렇게 갖고 오시면 제가 범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실제 그러면서 찾아줄 거예요, 얘는. 자, 마지막 대안은 뇌면역 치료 전문가와 지속적인 진료와 상담을 유지하는 거. 요즘 뭐 제가 낯뜨거운 얘기지만 저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엄마 아빠가 매일 보고 있으면 몰라요. 좋아지고 있어도 둔한 엄마들은 좋아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예? 나빠지고 있어도 나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일주일 초기에 아이가 굉장히 좋아질 때까지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치료에 굉장히 유리해요. 엄마 아빠가 못 알아볼 때 저는 알아봐요. 애들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오늘 눈 맞춤 떨어졌는데요. 오늘 얘제 상태가 안 좋은데요. 저는 전주만 못해요. 전주보다 좀 나아요. 이러고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제때제때 놓치지 않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눈 맞춤은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제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평가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치료 솔루션도 엄마 아빠 힘으로는 못 찾아요. 아까 같이 다 개인차가 있는 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의학적 지식과 더불어 풍부한 임상 경험에 기초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이게 자폐 치료에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면역 치료에서는요. 자, 이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약을 먹으면서 아이가 눈 맞춤이 확 좋아진다. 이거 대부분 나타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걸 무슨 의미하냐? 3, 4일 만에 애가 눈 맞춤이 좋아진다? 이거 한약이 갑자기 눈 맞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눈에 쌓인, 뭐 눈에 눈알을 바꿔버리는 그런 한약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가 원래 브레인 자체가 아주 망가진 상태의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장내 미생물의 역동적인 불안정에서 뇌를 공격하는 물질들이 뇌 장내에서 활성화되는 걸 한약이 방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뇌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 그것만으로 애가 눈 맞춤이 올라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아, 자폐가 치유될 수 있구나. 아이가 자폐를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고. 다시 아이가 눈 맞춤이 소실된다는 거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아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여전히 우리의 아이의 뇌는 엄청난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공격받을 수가 있구나를 갖다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범인을 찾는 그 형사, 범인을 찾아내는 사람은 엄마하고 형사로서의 제가 둘이 힘을 합해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아이의 뇌는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조언인 겁니다. 자, 우리가 엄마하고 제가 경각심을 잃지 않고 아이를 관찰해내면 결국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힘내시고요. 자, 자폐를 이겨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같이 파이팅 합시다.